오늘은 제가 있는 곳 옆 동네인 힐크레스트라는 동네에 가려고 해요. 거기에는 분들이 샵도 많고 돌아다니고 걸으면서 쇼핑하기도 좋고 그런 동네라고 제가 종종 가는데 같이 가요.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패턴이 패턴 소재의 치마예요. 여기 셔링도 있고 필립 림 건데 지금 20불 정도 하거든요. 두 번째 빈티지 샵으로 갈게요. 여기도 귀여운 거 되게 많아요. 강렬한 바지를 찾았어요. 강렬해. 색깔은 되게 예쁘네. 아야. 강렬한 바지 또 찾았어요. 핑크 호피예요. 핑크 호피. 우와. 모스키노 거네요. 와우, 강렬한 바지 또 찾았어요. 와우, 어느 곳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강렬함이에요. 와우, 근데 리바이스 거네요. 오, 짱. 목이 잠기지? 제가 들어가서 아까 그 힐크레스트 빈티지 샵에서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. 아, 오늘은 날씨가 좀 더워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기가 조금 힘이 빠지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쇼핑은 늘 재밌으니까 첫 번째로 어떤 그 익스체인지 버팔로 익스체인지 거기는 좀 여러 가지 캐주얼하면서
브랜드도 조금 섞여 있고 약간 20대층, 10대, 20대들이 많이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두 번째 갔었던 샵은 로스트 앤 파운드. 그 샵은 조금 더 섬세해요. 조금 더 여성스럽고 좀제 30대 이상이나 20대 후반이나 그 정도의 입맛에 맞을 수 있는 옷들이 좀 많아요. 브랜드 제품도 잘 섞여 있고 그 섹션도 좀 고상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거기는 20, 30대의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에 갔었던 플래시백, 무슨, 뭐였지? 플래시백 뭐 어쩌고 그 가게는 약간 좀 펑키한 게 많고, 엽기적인 것도 많고, 그다음에 뭐 보통의 캐주얼한 것도 많고, 약간 톡톡 튀는 옷들도 많고, 이렇게 되게 섞여 있어요. 그래서 거기는 조금 개성 있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, 이렇게 패턴이나 색깔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저기 조금씩 다 취향이 섞여 있어서 그세 군데의 물건들을 다 좋아하는데, 아마 처음 빈티지 샵을 가려고 하시는 분이면, 버팔로 익스체인지가 가장 무난해서, 그곳을 먼저 가는 걸 추천할게요.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세 군데를 다 가긴 했는데 물건은 한 군데에서 다 샀거든요. 버팔로 익스체인지에서 다 샀어요. 그래서 아까 착샷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뭘 샀냐면 두 번째로 봤었던 그 실키한 랩스커트를 샀어요. 근데 이게 계속 봐도 소재가 너무 좋고 이게 100% 실크거든요. 그래서 소재가 너무 좋고 상태도 너무 좋아서 계속 이게 탐이 계속 나더라고요. 지금 제가 딱 살려고 했던 스타일은 아닌데, 사실, 계속 제가 입어봤는데 계속 탐이 나서 샀어요.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채우면 랩으로 되는 거고, 이렇게 약간 양끝에 셔링이 좀 잡혀 있어요.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약간 제가 몸매가 곡선이 없는 편인데 이거 입으면 약간 곡선이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더라고요. 그래서 소재는 되게 얇긴 한데 뭐잘 입으면 초가을이나 가을까지 입을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샀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사실 이게 브랜드 필립림 거거든요? 필립림 건데 22불 줬어요. 그래서 가격도 되게 잘준것 같고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거의 이런 류의 제품을 못 만났거든요. 근데 이번엔 좀 구경할 게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샀고 두 번째는 가방을 샀는데 제가 거기 오늘 가방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진짜 한 4개 정도가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이미 가방, 빈티지 가방을 두개 정도로 샀거든요. 클러치 하나랑 백 하나 샀기 때문에, 더 이상 사는 거는 물인데,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4개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거는 보면 소재가 니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약간 이렇게 실로 엮은 것 같은 그런 소재인데 디테일이 너무 잘 살아있죠. 이렇게 돼 있고, 뒷면에도 똑같은 디테일이에요. 그래서 이런 오염 같은 거나 이염은 빈티지 제품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없으면 운 좋은 거고, 있으면, 전 있어도 뭐 그냥 괜찮아요. 내가 알아서 닦으면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샀고, 여기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똑딱하고 열리는 이런 포인트가, 저는 이런 거를 빈티지 제품에 찾을 때 너무,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느껴요. 변태?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플라스틱 아크릴 같은 거거든요? 그래서, 약간 여기서 좀 귀여운 느낌? 좀 너무 중후하지 않게.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빈티지 디자인이라 좀 중후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데서 오는 약간 가벼운, 귀여운 포인트 때문에, 소재에서 오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요. 근데 사실 제가 샀던 가방 하나하고 되게 비슷한데 왜 샀냐면, 이걸 보니까 제 친구 중에 되게 아담하고 귀여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로 주려고 샀어요, 사실. 그 친구가 좋아할진 모르겠지만.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고, 이렇게 실키한 소재로 안에가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. 너무 귀엽죠?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고 돌아왔어요. 이게 오늘의 미니 하울입니다. 더 사고 싶었는데, 좀 참았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바이바이.